자,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 도면을 내가 받았다 했을 때, 일단 치수를 보니까, 여기 69라고 되어 있네요. 69에 70.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건 70, 70이 아니니까. 자, 그럼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X값이 69, Y값이 70 클릭해주시면 되겠죠? Alt F1 자동배율 해서 자, 치수를 잠깐 확인해보니까 여기가 69, 70으로 되어 있네요. 아, 맞게 되어 있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69에 일단 70 맞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이라는 치수가 있는데 3, 3 다 3, 3이고 지금 3에다가 B라는 치수를 더하면 얼마인지를 봐야 될것 같은데 B가 64거든요. 그러면 64에다가 3을 더하니까 67. 그럼 여기도 3이네요. 그다음 여기 값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값은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70이라는 값이 나와 있고 35가 나와 있고 3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심 라인이라고 보고 딱히 여기에 대한 치수는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3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옵셋을 할때이 이동 옵셋을 해도 되는데 여기 보면 윤곽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인으로 대상을 선택을 할 겁니다. 체인으로 대상을 선택을 해서 3만큼 옵셋을 하는데 방향은 반대로 안쪽으로 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3만큼 옵셋이 되죠. 자, 옵셋을 한 다음에 지금 이게 R값을 봐야 되는데 R값이 지금 8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R8로 되어 있네요. 8이 4개다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필렛을 주는데 체인 필렛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R값을 8로 하겠다 체크해서 하시면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곽은 됐고 자, 여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때 보시면은 17이라는 값이 있어요. 17. 17이 있기 때문에 옵셋 기능을 이용을 해서 17만큼 얘를 옵셋하겠다 해놓고 그리기에서 접어놓은 그리기에서 한 요소 접하게 하겠다 체크하시고 반경값이 지금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10이라고 해주시고요. 접할 대상 접점 찍어주시고 대상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하시고 두 점선 그리기에서 탄젠트 얘를 체크를 해놓고 원을 찍은 다음에 이렇게 뺀 다음에 각도값은 180 마이너스 60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까지 했죠. 그러면 얘를 할 건데 지금 F라고 하는 값을 보면은 F가 지금 30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30짜리 30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5가 되겠네요. 15. 센터 라인에서 15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를 체크를 하시고 수평선을 그리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15를 더해서 위에다가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단도를 해보면, 여기 R값이 6이라고 되어 있네요. 6. 그러면 필렛에서 R값을 6으로 처리를 해서 여기를 처리해 주시고요. 나머지 트림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여기도 트림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대상을 대칭 이동하겠다. 대칭 이동하는데 지금 Y값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대칭 이동하겠다. 체크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트림에서 두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나누기로 일단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두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를 해볼 건데 동그라미 위치는 Y 값은 35가 되겠고 X 값은 45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원 그리기에서 직경이 8인데 이 원의 크기는 Shift 버튼 눌러서 중간점 여기를 찍어주고요. X 방향으로 45인가? X가 45, 42에 달하는 45 맞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그렸고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C라는 치수가 있네요. C보다도 10이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이건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10. 그러면은 수직선 그리기를 체크해서 여기에서부터 위로 그리는데 현재 값에다가 플러스 10을 하겠다. 체크해서 하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을 했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 그 다음에 여기 16이라는 치수가 있고 딱히 이 안쪽에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값이 안 나와 있지 않나? 나와 있나요? 일단은 16이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얘를 참고해서 일단은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R값이 3이니까 6, 6에다가 6, 12 그러면은 높이값이 나오겠죠. 일단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이 사각형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를 해서 이렇게 그리시고요. 근데 이 폭이 얼마냐면 폭이 16, 16이라는 치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높이값은 63, 높이값은 63이니까 9 곱하기 2 63이니까 9 곱하기 또 한번 2 이렇게 되겠네요. 36. 그래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그렸다는 얘기죠. 6, 9, 3 곱하기 2에다 또 곱하기 2니까 그 다음에 R값을 하면 되고 자 여기에서 R6을 그리려고 하는데 R6보다는 일단은 그렇지 여기가 그려졌는데 C라는 치수가 있으니까 지금 C가 얼마냐면 16이네요. 16이니까 8만큼 옵셋. 수평선 그리기에서 수평선 그리기에서 여기서 그리는데 현재 값에서 플러스 8만큼 옵셋을 하겠다. 자,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됐고 여기는 R이 6이고 여기도 R이 6이고 여기의 R값은 6 여기는 7이구나 여기는 7이네요 여기는 6이고 그러면 플랫에서 6으로 일단 얘를 처리하고 그 다음 여기는 7이죠 여기는 7로 처리하고 여기도 7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됐고 그래서 여기를 대칭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일단 대칭하고요 여기 R6자리 자 R6자리를 그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6자리를 Shift 버튼 눌러서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떨어진 위치에다가 R6자리가 이렇게 되나? R6자리 C C라는 치수가 16이니까 8 35 뭔가 좀 이상하다 크기가 좀 이상하네요 이게 36인데 36이라는 치수가 R이 6 아 이 거리는 생각 안 했네요 8이 C라는 치수를 생각 안 했네 C가 지금 8만큼 더해져야 되겠구나 자, 8만큼 더해져야 되는데 얘와 얘가 8 8만큼 Y축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올라가야 되겠고 일단은 이것만 해놓고 트림에서 한 요소로 얘가 연장되겠고 얘도 연장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원호 그리기에서 2.1 2점 여기에서 여기까지 원호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트림에서 나누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들은 일단 지우고 여기를 대칭 이동하겠다 체크해서 일단 트림에서 한 녀석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연장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그렸고요. 실수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여기가 7이라는 값을 가지고 7,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얘는 R로 표시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16,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31, 치수가 2라는 치수 일단 찍어 보겠습니다. 2라는 치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가? 27? 아니지, 거기가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네요. 24. 24가 맞는지, 맞네요. 그리고 C라는 치수가 아까 16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10, R6, 10, 10인위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0 맞게 됐고, 여기는 8 됐고, 그 다음에 C 확인했고, E 확인했고, B라는 치수는 B가 64.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64. 어? 뒤에서 오른쪽은 감기 2가 되는데 3으로 하셨고, 똑같은 감기가 아니라 오른쪽에 하나만 간격이 있는데. 아, 60, 아, 그렇구나. 64에서 3을 더하면 67이죠. 저는 이게 70인 줄 알고 계산했네요. 여기가 2가 돼야 되겠네요, 간격이. 오케이, 맞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1mm만큼 움직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트림에서 듀오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64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은 다 됐네요. 여러분들이 치수를 잘못 지잖아요? 그러면 실격입니다. 그림을 잘못 그리면 바로 실격이야. 그리는 거 신중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하고 나서 꼭 치수 체크해야 돼. 왜냐면 경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림만 잘 그려주면 경로가 잘못될 일이 없어요. 참고하시고, 일단 도면 노선 치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상 도형이 다 완성이 됐다라고 보고요. 자,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등각보기 제로 설정에서 전체 영상 두께값은 23이었나? 24나? 제 도면이 D라는 치수가 23이니까 24로 설정해야 되겠네요. 24로 설정하시고 1이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제로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처음에 작업해야 될 게 페이스커터 작업이죠. 그러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단일 체크하시고 대상을 잡고, 공구는 오른쪽 마우스 세공을 생성해서 엔드밀인데 80짜리 공구의 이름에 가서는 이송속도 100, 1000, 그 다음에 공구 이름은 80짜리 F/C. 절삭 조건에서는 안함 체크, 여기는 35. 진입 뽑기에서는 적선 형태로 50, 0. 측면 가공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1에서부터 0까지. 자, 공구가 내려갈 때, 떨어뜨려서 내려가고요. 지나갔을 때, 좀 떨어뜨려서 지나갔죠. 자, 이 정도로 해서 1번 작업은 됐고요. 자, 2번 센터 작업. 드릴 가공 체크하시고, 포인트는 여기 찍어주시고요.
공구는 센터 드릴. 이송 속도는 100, 100, 100, 1000. 공구 이름은 C/DR.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드릴 사이클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 0, 5, 50 체크. 센터 작업 됐고 2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 조건에서 공구는 8파이짜리 드릴 세공을 생성해서 드릴인데 길이값은 70, 직경은 8, 100, 100, 100, 1000, 8, DR. 절삭 조건은 팩 드릴 팩 값은 2,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30까지 재생성. 자, 드릴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살이 좀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 체인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아야 되거든요. 자,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것만 Alt-E. Alt-E가 ABCD인데 히든이라는 기능입니다. 얘만 보이게 해놓고 윤곽 가공에서 체인을 얘로 잡습니다. 자, 공구는 새 공구 생성해서 엔드밀인데 10짜리 100, 100, 100, 1000. 공구의 이름은 12/M-R.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 체크, 가공 여유는 0.5. 진입 뽑기는 직선 형태로 100%. 원호 형태는 주지 않고. 측면 가공은 2번. 그 다음에 연결 조건은 0에서부터 가공 깊이. 가공 깊이는 5네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거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옆으로 가서 또 한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해 놓고요. 다시 다 보이게 해서 0.5만큼 남겨놓고 작업한 거죠. 작업을 했고, 아, 굳이 0.5를 남겨놓을 필요 없겠구나. 측면 여유를 0.5가 아니라 5.5를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가공을 하지 않겠습니다.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일 때 이렇게 들어가서 빠지겠죠? 그리고 나서 전체를 돌리겠습니다. 얘를 뒤로 복사. 체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체인. 체인을 얘로 잡는 거죠. 그리고 측면 가공 여유는 0.5로 하시고, 그 다음 진입 뽑기에서는 얘는 원호 형태로 6을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구가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가서 얘를 돌고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두 개를 같이 봤을 때 여기를 먼저 째놓고 들어가서 돌고 빠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황석 작업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자, 이쪽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얘는 포켓 가공에서 포인트를 얘로 잡아주고요. 체인으로 잡고, 공구는 황삭공구, 절삭 조건에서는 표준, 가공 여유는 0.5, 황삭에서는 일정한 오버랩, 내측에서 외측, 오버랩 값은 2.5,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고요. 정삭은 하지 않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가공 깊이는 A라는 치수가 4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까지. 황삭에서는 일정 오버랩을 해놨고. 자, 재생성하면 이렇게 되는데, 보니까 가운데로 들어가서
안에를 작업을 하는 거죠. 지저분하네요, 경로가.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건데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지금 시간이 2분이 걸리는데 뭐 일단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 네 개죠? 세 개죠? 이 세 개를 그대로 뒤로 복사, 얘는 할 필요 없겠구나. 얘는 할 필요 없네요. 얘는 삭제해도 되겠고, 여기는, 여기에서는 공구를 바꿔주고, 5번. 여기에서 100, 100, 100, 1000, 공구 이름은 10자리 엔드밀-F.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 가공 연인은 0. 진입 동작 똑같죠? 측면감 됐고 됐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서는 공구 바꿔주고 가공 연인은 0. 황삭은 필요 없고 정삭만 하겠다 체크하시고 진입 뽑기에서는 1. 1. 카피. 자,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시간을 해서 지금 13분이 나오거든요. 13분이 나오면 깊이 가공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서 최대 깊이 가공을 3mm로 하겠습니다. 3. 3mm 이상이 됐을 때는 깊이 가공을 하겠다.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여유가 많기 때문에 얘를 3으로 한다 하더라도 20분은 초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초과하네요. 깊이 가공을 했더니 초과하네. 그러면 외곽만 깊이 가공하겠습니다. 외곽이 오니까. 그러면 포켓 작업하는 것은 깊이 가공 끄겠습니다. 포켓은 깊이를 끄고 20분 51초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깥은 지금 5mm인가 그렇고 안에는 3mm잖아요. 그래서 그냥 해도 되는데 시간이 좀 널널하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은 지금 깊이 가공을 했어요. 두꺼운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좀 두껍잖아요. 외곽이 안쪽은 두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측면 양이 2.5로 줘서 좀 작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G코드를 출력을 해서 보면 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NC 기능에서 통계자료를 보면 가공 시간이 20분 52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하는데 프로그램 이름은 O로 시작을 해서요. 그 다음에 그날 아마 날짜로 할 거예요. 08, 뭐, 20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저장한 다음에 바탕화면에 이 데이터를 관리원한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예제를 그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경로에서, 경로를 안 보이게 하고요. 여기에 있는 사각형을 다 치우겠습니다. 일단은 그대로 나머지 다 두고 도형만 다시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사각 형태 그리기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의 크기가 X값이 69 그리고 Y값이 70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똑같네 이거는. 자, 이렇게 그렸고요. 여기에다가 보시면은 3이라는 치수가 있고 얘도 33이네.
위에는 3m64 되는 게 67, 이건 70이니까 이거 3입니다. 근데 여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333으로 대상을 그리죠. 자, 옵셋 기능에서 3이라고 입력하고,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가 3,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R15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가 센터로 보이죠? 센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봐야 되겠죠? 15?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호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R15짜리를 그리는데, 여기가 이제 필렛이 주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똑같이 있네요. 그래서 뭐 얘를 그대로 카피해서 가져다 쓸까요? 이렇게. 그 다음 트림에서 세요소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R값이 5로 되어 있죠. 5 필렛에서 5로 하겠다 체크하시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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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렛 처리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여기 부위에 R10자리가 있네요. R10자리 R이 10자리가 있다. 여기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기부터 일단 정리해보면, 트림에서 하나 둘 셋 짜이는 거니까 두 요소 트림에서 두 요소 여기하고 여기가 잘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요소로 얘를 잘라줍니다. 자, 일단 여기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일단 여기를 해야 되는데, R9자리의 위치가 R9자리 원을 일단 그려보면, R9를 여기다 그릴 거거든요. 근데 R9자리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X좌표가 3 더하기 B치수네요. B치수가 지금 55. 그 다음 Y치수는 32에다 3이니까 3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센터 라인이 그려지는 것 같으니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수평선도 그려주고,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9라는 치수가 있구나. 옵셋에서 9만큼. 여기서 9만큼 옵셋이 되네요. 그 다음에 5라는 치수가 있네요. 5라는 치수로, 여기에서부터 5라는 치수로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넘어갔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네요. 근데 여기 이제 필렛 값이 있는데 R이 6이네요. 필렛 6으로 일단 여기를 필렛 처리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림에서 세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일단은 한 요소로 해서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여기는 나눠주고, 여기도 한 요소로 해서 자르고, 그냥 트림에서 나누기로 해서 자르죠. 자, 그러면 이제 외곽 부분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빗독 안쪽에 동그라미 일단 먼저 그리면, 8자리의 위치가 X는 35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Y는 X35고 Y도 35네요. 35.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또 원이 그려지네요. 이렇게. 근데 원의 R값이 10. 10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지금 치수가 54라는 치수가 있는데, 그게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려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위아래가 치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센터 라인 얘를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의 높이값은 54가 되겠고, 그 다음에 폭은 저 R값이 C라는 치수의 반절이니까 C가 14, 7이네요. 14겠다.
근데 오브라운드로 체크하겠다 해주시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아, 그 다음에 27이라는 치수가 있네요. 그러면 27이라는 치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7이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폭이 얼마냐면 27. 그 다음에 높이값은 지금 R값인데 F라는 치수가 12. 여기 그려지네요. 나머지는 단돌이 해주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얘는 삭제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트림에서 일단 나누기로 필요없는 부분들은 좀 잘라주시면 이런 식으로 잘리겠죠. 그 다음에 R8이라는 값이 있는데 8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R이 8이네요. 여기도 8이겠죠. 그러면 됐고 됐고 여기는 R이 3으로 3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를 3으로 처리를 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치수를 혹시 모르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2, F가 12 맞고 그 다음에 C가 14 맞게 됐고 그 다음 R값 10 됐고 여기 R값은 3이죠. 3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54 됐고 2라는 치수가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25 2가 25 맞게 됐고 F 됐고 B라는 치수가 여기에서부터 B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55 맞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이 완성이 됐으면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체인을 잡아주는데요. 자, 얘 작업할 때는 체인 추가해서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재생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체인에서 점 추가해서 이 센터점 추가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점 추가해서 추가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두 개 재생성 하시면 되겠고 이제 드레저까지 됐죠. 나머지 작업을 해주는데 이 작업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나머지 작업은 10분간 쉬셨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작업을 할 때는 조금 특이하죠. 이런 것들이 좀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가장 살이 많은 부위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거든요. 즉 얘. 어? 여기 뭐가 알이 없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까지 RT를 해볼까? 이렇게. 자, 얘네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할 때 여기 체인에서 얘가 황삭으로 한 거죠. 체인 추가 눌러서 여기 추가 하나 하고 추가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하고 여기도 추가해볼까? 이렇게 재생성 해보죠. 측면 여유를 지금 깊이가 일단은 놔두고 진입 뽑기에서는 확장 됐고 측면 가공은 주지 않았고 간격을 5.5로 줬는데 일단은 0.5를 주고 경로를 한번 생성해 보죠. 생성된 걸 보면 이렇게 한번 가고 깊이 가공 하니까 지금 두 번씩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갔는데 얘는 이거 두 개는 여유를 줘도 될 것 같아요. 얘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체인을 얘를 삭제를 하고 얘만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측면 여유를 한 4.5를 줘볼까?
그러면 이렇게 작업이 될 거고 4.5? 5.5를 줘볼까? 5.5 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 얘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5.5가 안 된다. 그러면은 5.5 5로 해볼까? 그래도 안 되네. 선상 4.5를 줘야 되겠다. 4.5 주고 자 이렇게 줬는데요. 여기 했을 때 여기 여기가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남는 것 같은데 따로따로 해야 되겠다. 여기를 뒤로 복사를 해서 위에 거에서 체인 얘를 빼버리고요. 얘는 5.5를 남겨놓고 5.5를 남겨놓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얘가 보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5.5? 5.5인데 이건가? 얘인데 번호를 확인했을 때 이게 안 남게 해야 되겠죠. 일단 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부위는 위에 거 두 개는 지우고 얘는 4.5로 하는 걸로 해서 생성하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부위는 됐고 이제 여기는 이제 처리 좀 해야 되는데 자 얘는 뒤로 복사를 해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를 체인 잡고 재생성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조건에서 여기를 3? 3으로 하니까 안에를 안 들어가네요. 3은 그렇고 2 2도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1 자 1로 하니까 들어가네요. 자 근데 이게 들어갔을 때 미처 스타팅 부분이 남지 않을까. 아 여기 좀 남네요. 아슬아슬한데 이 간격이 지금 9에다가 10 뭐야 이게 9 약간 남네요. 그래서 1.5 정도 해서 1.5가 안 들어가네. 1.5는 안 되고 1.3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가서 돌고 빠져나오고 근데 들어갈 때 너무 확장이 많이 되네요. 필요 없는 경로가 많아서 진입뽑기에서 10을 줬는데 여기 한 6 정도로 수정 이렇게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는 거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체인 위에가 안 잡히지? 사실 지금 얘만 보이게 해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고 재생성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같이 보면 여기 한번 제거하고 그 다음 여기 한번 제거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거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굳이 원호 형태로 들어갈 필요가 없겠어요. 그래서 원호라는 부분은 빼고 직선 형태로만 들어가는 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제거해주고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쭉 타고 제거해주고 빠진다. 깊이가 원한 거죠. 이렇게
자, 깊이 값이 외곽은 지금 5로 돼 있죠? 5. 5니까 얘도 아마 5로 돼 있을 거예요. 아까 똑같은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여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포켓 가공에서, 체인에서 점으로 얘를 추가해주고, 체인으로 얘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에, 가공 여유가 들어가 있나? 0.5 맞게 돼 있고, 아, 황사기 체크 돼 있고, 2.5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맞나? 맞네요. 그래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안에를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황삭 작업이고, 그 다음에 얘가 윤곽, 윤곽 정삭이죠. 윤곽 정삭 체인에서 얘로 체인을 잡아주고, 나머지는 똑같죠. 여기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진입할 때 얘 같은 경우도 직선 형태만 주고 원호 형태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에서 체인으로 추가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했을 때 이게 작업이 되는데, 아, 외곽을 돌 때 정사갈 때 깊이 가공할 필요 없네요. 그러면 여기 조건에서 깊이 가공을 체크했는데 이건 빼도 되겠죠. 그치. 외곽 살이 많을 때는 깊이 가공을 해야 되지만, 여기 작업할 때, 그, 절삭량이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그 깊이 가공할 필요 없죠. 0.5 밖에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하겠죠. 자, 시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나오는지 보죠. 18분. 외곽은 깊이 가공을 했고, 안에는 깊이 가공을 안 해도 되는 게, 측면 가공량이 2.5밖에 안 돼요. 지금 외곽을 작업할 때에 거의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이 가공 굳이 주지 않아도 그렇게 부하가 많이 안 걸리는데, 외곽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외곽을 작업할 때는 그 측면 양이 많아요. 거의 100%가 먹는 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깊이 가공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G코드를 생성해서 아까와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이 됐고, NC 기능에서 통계 자료를 보시면 가공 시간이 18분 정도 나오죠? 18분이면 뭐 20분 안짝이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겠습니다.